1981년 3월 16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5차 제3세계 연극제 및 회의가 열렸다. 각기 다른 민족이 주체성을 살리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추구해 나아가자는 이 모임 문예회관 개관과 때를 같이 해서 갖게 된 개회식에서 6기 대회장은 이 많은 분들이 여기 모인 것은 한 가지 뜻, 즉 연극이라는 하나의 보편적 표현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문예진흥원에서 열린 일본 NHK 수석현악 4중주단 초청 연주회.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3번 G단조 작품번호 쾌헬 156번의 한 부분입니다. 생긋생긋, 두근두근, 애취, 부스럭부스럭, 술렁술렁, 소곤소곤, 살금살금.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여기 초창기에 돌아가지고 이 극장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극장은 불 꺼진 극장을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꼭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새소리가 나야 된다. 그건 없지 않냐고. 그래서, 야, 공연하는데 편안하다. 다른 극장보다는 진짜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준다. 공연을 위해서 시설 설비된 게 이 극장이 처음이거든요. 장비나 구성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초. 2009년 봄 기능회복 원년의 아르코 예술극장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특별법인인 아르코 예술극장 이하 아르코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전문극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아르코는 공연예술진흥과 공연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공간 확보,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수예술단체들에게 발표공간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시설 조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1981년 문예회관으로 개관하였다. 2002년 4월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 다시금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함께 오늘에 이른 아르코는 명실공히 현대 한국 연극 및 무용예술의 모체를 이루는 순수 공연예술의 성지이다. 이게 문제네. 어? 공부를 좀 해서 좀 더 예술성 있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지. 응? 그럼 어떻게 관객들이 배구나 양궁보다 더 이 공연에서 감동이나 몰입감과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겠어. 가뜩이나 화만 내고 있는 이 공연에서. 아, 내가 공연에서 화만 내고 있는 게 사실 그 책에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예술성이 부족해서 부족한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 근데 이 똥이나 변기, 뭐 바나나, 뭐 스프깡통 이런 거는 동요도 되고 만들기도 쉬운데 그 와중에 기술도 발휘되고 전 세계가 감탄도 하는데 왜 화가 나게 하냐고! 아무런 뭐 똥이나 바나나나 깡통이나 변기 두고 화를 낸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지금 별로 없지 않을까? 그건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아닐지도? 아, 그리고
이 예술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성취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왜 또 약간 일종의 배우라는 그 업계 사람 말고 그냥 정말 이렇게 연극 애호가 네. 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다 짚어주면서 가시는 그게 그 호흡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배우인 자신을 약간 지워내면서 자기를 지우면서 연극이라는 장르를 살짝 모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려 3시간짜리 공연을 하면서 계속 긴 공연에 대한 엄청난 디스를 막 하면서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이제 자기 부정을 통한 또 연극과 배우와 객석 모두의 호흡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막 이렇게 호흡시키는 그게 어떻게 그 짧은 그 글 네. 안에서 다 등장할 네. 수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주목하셨던 공연이자 이제 작업의 출발점에 이제 되게 구체적인 재료가 됐었던 NHK 현악사중주단의 초청 공연 프로그램이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드브로작이었는데 드브로작이 의미심장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었고 그렇게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키워드를 나누는 과정 끝에 이제 저에게도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이야기가 사실 그 극장은 어떻게 소리를 기억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어느 순간 극장은 어떻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획된 다섯 개의 퍼포먼스 중에 제가 네 작품을 보았는데요. 그 아카이브와의 관련성
이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아르코 예술극장이라는 장소의 맥락과 반응하고 관련 있는 작업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카이빙 하시는 과정에서 극장의 가장 주요한 활동인 공연들에 대한 아카이빙도 있었지만 이 뭐 한국 사회 안에서 아니면 공연 예술계 안에서 이 극장이 형성해온 역사나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것들, 공간에 반응하는 작업들이 좀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네, 이 강연에서는 연극계에 있었던 세계의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던 2014년에서 15년 정도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연극계 미투 운동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선포되었던 2020년 이후입니다. 이 세계의 국면 속에서 공공성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진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의 다리들이라는 제목처럼 그간 좀 서로 다른 의자들 속에서 나뉘어 이야기되어 왔던 어떤 복수의 공공성들 사이에 어떤 링크를 발견할 수 있을까? 네, 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성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인칭의 고백 서사가 전형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리얼리즘 또는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침내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 만들고 그 과거와 결별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 빌둥스 로망이죠. 교양소설의 어떤 형식이죠. 문제적인 자기 자신을 이제 드디어 문제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넓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빌둥스 로망의 서사 형식도 이 지금 이 두 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 방식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분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여요.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 우리의 말하기는 분명히 관객, 어떤 무대,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타인의 인정 욕망을 밑에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극장은 그대로이지만 그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극장이라고 하는 공공장소를 어떻게 사유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새롭게 사유해야만 할까요? 아간베는 장치라고 하는 말로서 극장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이 장소들을 사유를 하는데요. 물론 아겐벤이 극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로서의 어떤 극장에 아간벤의 사유를 접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간벤이 말하고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건축적인 층위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통제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장치라고 하는...